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의 네 번째 연구개발 기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공기역학하고 에너지공학의 기초에서 원예 및 축산 스마트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행한 과제는 이 통합 표준 축사 시뮬레이터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3가지의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축사 설계 표준, 설계도를 제시하는 거하고 그에 따라서 냉난방 에너지 부하 쪽을 또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터와 마지막 시뮬레이터는 그 환기 효율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총 3개가 통합이 되어서 표준 축사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과제로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연구실에서 개발한 통합 표준 축사 시뮬레이터는 간단한 어플 설치로 양돈, 양계 축사에 적당한 축사 설계도를 제안하고 에너지 부하와 공기 환경까지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일단 우리 축사 표준 설계도는 그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도가 되었었고 그 가축 사육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축사 건축 시에 그런 농민들한테 그런 경제적 부담들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이 표준 설계도에 대한 좀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표준 설계도에 대한 홍보 부족도 가장 큰 이유였고 표준 설계도에 대한 공학적인 설계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지식에 자부심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이번 연구에서 개발되는 시뮬레이터들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고 충분한 백데이터를 제공도 해주고 우리의 그런 생산성 향상과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과제로 인한 성과 수행을 위해 서울대 연구팀 외에도 설계도를 담당한 두예건 축사 사무소와 소프트웨어 구현을 담당한 나모웹 비즈까지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탰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모웹 비즈의 진병각 대표입니다. 저희 나모웹 비즈는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었고요. 10년 동안 저희는 XR 기반의 콘텐츠 개발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기술, 그리고 IoT 관제 기술을 망라하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데이터 가시화 부분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댐, 원자력 발전소 등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돈사 같은 경우 구제역과 같은 방역 요소들로 인해 사람의 접근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손보다 원격 제어 관리가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생각에 나모웹비즈 역시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는데요. 그렇다면 통합표준 축사 시뮬레이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환기 시뮬레이터인 N시뮬레이어는 크게 네 가지의 축종과 두 가지의 계절을 가지고 축사 내부의 공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환기 시뮬레이터의 축종을 선택을 하고요. 돈사의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돈사와 그 환경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3D로 되어 있는 축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 축사 안을 보는 것처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에서 전체적인 돈사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사 내부의 환기 상태와 온도, 암모니아 습도, 환기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 표준 설계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N시뮬라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 표준 설계 시뮬레이터에는 총 16,000여 개의 축사 표준 도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종을 고르고 그 다음에 사육 두수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을 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표준 축사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되어 있는 공사비도 함께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 축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축사 에너지 부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N시뮬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의 6개 산란기 자돈, 비육돈의 축종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육 두수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육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축사가 지어질 행정구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폭, 길이, 축구, 동곡, 배치 방향과 함께 부수적인 건축 요건값까지 입력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난방부와 냉방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래프로 표출됩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농가의 시공 비용 절감은 물론 시설 내부의 환경 개선에 따라 생산량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통합 표준 축사 시뮬레이터. 개발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설계 도면의 작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수만 개의 설계 도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두해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황창규 건축사입니다. 두해 건축사 사무소는 1987년도 창업한 이래로 2024년 현재까지 총 15회 표준 축사 도면 횟수 중에서 13회 개발한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 설계 도면이 지금 일단 자료로서 등재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 14종의 축사 표준 설계도를 전수 조사해서 캐드와 도면을 만들었고요. 또 농가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얻었고요. 또 전국의 축사 분포도를 얻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만 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근본 표준 설계도 개선 방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의 과제 수행 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주안점을 준 거는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까? 그거 하나하고 공학적으로 제시하는 본인이 선택한 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농민들이 신뢰를 갈 수 있는 공학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거 하나와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였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쪽에 모델링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도 열심히 해서 최소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증하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용자 편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기반인데 거기에 인터페이스들을 공학이나 이런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과제를 통한 통합표준축사 시뮬레이터 개발 과정에서 논문 6건, 특허 출원 1건, 소프트웨어 저작권 3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는데요.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축사 복합 환경 센싱 및 국내 적합형 양돈 양계 표준 모델 개발이라는 과제로 이룬 성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연구로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소 김상철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 지정 대학중점연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지능형 기술들을 농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60cm 폭 두께 180mm 크기의 축사복합환경 측정 센서는 부식이 잘 되는 환경의 축사 안에서도 사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캐치하기에 꼭 필요한 장치로 판단했다는데요. 현재 농가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팜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얻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센서의 안정성, 지속적인 수명과 데이터 출력의 신뢰도 확보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센서의 수명을 늘리고 데이터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축사복합 환경 측정 장치를 활용하는 전북 김제의 한 양계 농장을 찾았습니다. 무려 5만 8천여 마리의 병아리가 사육되는 이 농가에는 축사 내부의 복합 환경 측정 장치를 설치해 센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절감과 축사 내부의 다양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한 사육 환경 유지 관리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복합 환경 측정 센서가 있어서 이제 온도나 습도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농장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온도나 습도나 환기 같은 거에 맞춰주기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복합 환경 측정 장치는 개발 시 고 부식성 가스 환경의 축사 안에서도 사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캐치하고 센서 수명을 연장하며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복합환경 측정 센서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있는 대부분의 센서들은 15종 정도의 이런 이제 그 부식성 가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높은 부식성 가스 환경의 센서를 그대로 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명이 급격히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밀폐를 해서 그 센서와 부식성 가스가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측정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단시간 내에 접촉을 하고 측정한 다음에 깨끗한 공기로 청소를 해서 접촉의 영향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이제 간헐 측정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축사 현장에다가 실증 시험을 해본 결과 한 3배에서 5배 정도 현재의 어떤 센서보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가에 설치된 축사복합환경 측정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소에서 개발한 축사복합환경 측정 센서를 실물로 제작한 지능로봇 스튜디오인데요. 기업에서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의 과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농업용 로봇이나 스마트팜에 관련된 센서들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계기라고 하면은 그 스마트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센서거든요. 센서가 정확하고 또 내구성이 있어야 빅데이터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서 새로운 그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외국 제품이나 또 국내에서 이제 제작된 센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구성과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능로봇 스튜디오에서는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의 과제 수행에 참여해 복합환경 측정 센서 제작 임무를 완수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농장과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해나가는 중인데요. 일단 현재 전남 순천대 이제 농업교육원에서 지금 측정 중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대 온도, 습도, 먼지, 이렇게 산소, 기타 이런 가스들을 이제 내부에서 흡입해서 측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센서 잔존 수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재생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 본사의 영상을 이렇게 출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의 과제 수행으로 개발된 복합환경 측정 센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부담 저감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의 제공으로 보다 과학적인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향후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과 협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돈과 양계 분야에만 국한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는 좀 대가축종이라든가 오리쪽이든 다양한 축종에 이 시뮬레이터에 포함할 수 있는 축종들을 더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분야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최적의 도출물을 만들어내는 쪽의 연구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사업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의 과제로 인해 개발된 표준축사 시뮬레이터와 복합환경 측정 센서 두 가지 성과를 통해 이인복 교수 연구팀과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돈 양계 표준 모델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